저는 그 사람. 어 진짜. 어 자기야 밥 먹었어. 네. 모발이식 내가 1회. 벌써 5천 1회다. 한번 해볼게요. 셋, 둘, 하나, 쭉. 네, 네. 네, 컷. 어우, 우리 무슨 팀 애칭 같은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예를 들어서 저기 코드 푸스트랑 코팔이랑 팔뿐이야. 코팔로 가야지. 코팔이 이제 유명하니까. 코팔이 뭔가 되게 친숙한 거 같아. 그것 때문에 냄새 때문에. 아 자기 자기야 뭔지 알지? 어르신들이 동생 볼 때 어 자기야 밥 먹었어? 어 자기야 밥 먹었어? 이렇게 우승팀은 자기 자기 DM으로 누가 보내준 건데 위대한 개최비 어떠냐고. 그래서 답 안 했어요. 다와이? 다와이 조금 귀엽다. DY? DY? 후보가 저그 전루비룸 불비저 씨. 맞아, 저그도 괜찮았어. 저그 너무 아 그래 괜찮아? 아 그래 괜찮아? 아 그러니까 굴비저 씨 어감이 괜찮잖아. 팅정하는 부분이 있지. 맞아, 팅정 멋있는 것 같아요. 그냥 미성 좋은 거 아니야? 굴비 좋아요. 굴비 적같은 팀으로 하겠습니다. 적같은 팀. 본 것 중에 뭐 두고 사람 있어요? 재밌는 의견이 들어왔으면 좋겠어. 재밌는 친구 재밌는 오 행복한 마음. 너 말씀이 있다? 어느 정도 실력이 검증된 친구들. 저는 그 사람. 아 나는 좀 신인 중에는 얘기 코쿤이한테 했었고 베테랑 아티스트인데 진짜 랩을 너무 잘하는 거. 와 진짜 게임 판에서 뭐 나노스 같은 존재가 들어오잖아. 저는 이번에 진짜 기대되는 참가자 있긴 해. 누구? 기쁨이. 아 힘들지 마요 이제. 나이니까. 문제는 팀은 견제요? 저 시스가 제일 신경 쓰이긴 해. 우리가 진짜 랩으로 조지는 팀을 만들 거면 그룹 애들이 비트도 잘 만들잖아. 툭딱툭딱 방망이들이 벌써 툭탁탁 하면 끝나요. 시스 팀은 귓구멍에 때려박는 스타일이 될 수 있지. 팔로우 형 같은 경우는 와 너무 아시겠죠? 팔로우 형 우우 하고 막 워낙 많은 히트곡을 내셨었고 띵곡 제조팀이지. 쇼미는 시간제. 그렇지 누가 시간제. 그 곡을 만들어놓고 아 이거 쓸까 말까 고민을 안 하고 그냥 쓴다는 말이지. 현재 지금 400개의 비트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. 너 거야 너 거야. 프로싱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곡수가 많은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. 저도 되게 좋아해요. 나도 좋아해. 저도 하는데 한 400곡 있어요. 400곡 다 넣은 건 아닐 거 아니야. 농담이고. 저는 만약에 우승을 한다 그 친구한테 필요한 앞으로 음악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전. 멀티템이요. 6분짜리. 저는 각종 매체 이거 안 쓰고 나가. 오케이. 오! 방송 하나에 안경을 안 끼고 하고 나가고 있어. 오! 1위 공약? 어, 그럼 난 저거 뭐야 모발이식 내가 1회 내가 지원하는 거. 어 만약에 지금 머리가 많은 애가 우승이 됐다 근데 20년 후에 빠졌어 그때도 날 찾아오면 돼. 우승자라 아침까지. 아 오케이 좋았어. 아침까지 감성 없. 좋았어. 벌써부터 힘들다. 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? 내가 우승을 하게 되면 내가 곡을 주고 형이 피처링을 하고 피처링 해주고 지금은 멀티템 나.